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입니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이언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언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사이드 블로우, 그 중에서 사이드 블로우는 여포존, 이 오른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라고 해서 레슨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아이언을 잘 치기 위한 준비 요소 중에 그 두 번째, 긁어치기입니다. 꽝꽝꽝꽝! 긁어치기는 제가 가장 실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슨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지난해 시작을 할 때 긁어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는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그거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긁어치기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조회수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긁어치기, 시간이 좀 길 수도 있지만 가급적 짧게, 핵심 있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욱 골프학교. 네, 긁어치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왜 이병욱은 느닷없이 긁어치기라는 단어를 꺼냈을까? 왜 그냥 찍어치기도 아니고 들어치기도 아니고 긁어치기라는 걸 이름을 꺼내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귀신과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과 사투를 벌이는데 여러분들은 늘 지고 있죠. 왜?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 귀신은 바로 이 매트 귀신입니다. 제가 뒷땅 한번 쳐보겠습니다. 뒷땅을 쳤는데 몇이 나가냐면 100이 나가요. 여러분들 필드에서 뒷땅을 쳤는데 100이 나갑니까? 한 30? 자, 이번에는 탑핑을 쳐보겠습니다. 오, 탑을 쳤는데 다 나가네요? 당연하죠. 매트하고 탑핑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매트 귀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뒷땅입니다. 뒷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매트는요, 미끄러져도 그냥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그냥 쑥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갔을 때 찍어치는 습관을 들이면 무조건 공이 어느 정도에 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쥐어 박으면 네가 그냥 날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상이 왜 생기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고 처방이 뭔지. 그런데 팔꿈치 당연히 오겠죠. 손목 바로 오겠죠. 어깨 오겠죠. 그만큼 우리가 매트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꽝 소리만 나면 이거 완전 뒷땅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치면은 필드에서 확 클럽이 바닥에 박히는 클럽인데 175씩 날아가니까 우와, 나 그 정도 나가. 그러면서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면 아이언 한 몇 점 나가고요. 근데 막상 치는 거 보면 다 뒷땅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연습장에서는 되는데 왜 필드 가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전부 매트 귀신한테 등에 매트 귀신이 3명씩은 업혀 다니는 거예요. 좀 섬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퇴마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 매트 의존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왜? 그건 우리 마음에서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했던 게 5,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이라는 숫자를 드리면서 바닥을, 그거는 뭐 꽝꽝 소리가 아니라 바닥에 스치는 이 소리, 거의 스칠 듯 말 듯 한 이 부분을 오라고, 그냥 지면이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면 좀 더 들어갔으니까 4로 긁어치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안 닿는, 거의 탑핑 같은 이 느낌을 6이라고 했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긁어치기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앞에 가서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바닥을 스칠 때 거의 치면 슥슥 치는 거를 오, 그러니까 중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산성, 그 다음에 알카리성, 중성, 그런 느낌에 있어서의 딱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4로 한번 들어가 볼까? 4라는 건 더 세게 치는 게 아니라 5라는 지면보다 좀 밑으로 더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숫자를 부여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쿵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긁어치기를 설명을 할 때 4로 들어갈 때는 약간 찍어친다는 느낌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다운성 사이드 블로우,
그리고 6번은 바닥에 거의 스치지 않고 탑핑성으로 쓱 올라가는 그 느낌은 업성, 예를 들면 어퍼블로우 할 때 그 위로 올라가는 상승형 사이드블로우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0으로 들어가면 뭐 완전히 손목 나가지 않겠어요? 완전히 땅을 파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10으로 가면은 완전 공보다 위를 헛스윙 해버리는 거니까 그건 아예 생각할 게 없죠. 그래서 유효 긁어치기는 지면을 약간 누르고 들어가는 다운성 사이드블로우 4, 그리고 공만 걷어낸다는 느낌의 5, 그리고 약간 탑핑성, 그러니까 페어웨이 벙커에서 칠 수 있는 그러한 6.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이제 공을 한번 쳐봅니다. 여기에서 바닥을 건드는 포인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이드 블로우로 보자고요. 옆포 존으로. 그러면 스치는 5 포인트는, 이거 저도 어려워요. 오른손으로 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슥 스치는 그런 느낌의 다음. Ready. 이렇게 쳤을 때 지금은 긁어치기, 거의 5 수준의 긁어치기, 사이드 블로우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엔 이번엔 4, 약간 다운성, 땅을 좀 눌러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류, 본 류는 사이드 블로우입니다. 가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 본 류는 사이드 블로우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거의 탑핑성, 탑핑성으로 갔을 때 6으로 쳤을 때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언을 칠 때는 지금 거리가 다 달랐어요. 약간 탑핑성은 147, 그리고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 147 전에 170, 그리고 145. 170으로 나갔다는 건 거의 눌러쳤을 때 완전히 거리가 비슷한 스윙으로 해서 많이 나갔어요. 다시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긁어내는, 걷어내는 게 아니라 가고 약간 찍는 듯한 느낌, 다운성. 다운성으로 쳤을 때 분명히 아까 145 그런 애들보다는 더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오, 약간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구나. 드라이버는 여기 거의 5 정도 아니면 약간 6 정도의 의미로 쳤을 때 사이드 블로우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이언을 봤더니 오히려 스치는 것보다 약간 밑으로 들어가는 다운성 사이드로 쳤을 때 거리가 많이 나가네. 그건 바로 위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내가 아무리 뒤로 뺀다 하더라도 얘는 밑에 있던 데보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힘까지 땅에다가 전달을 시켜주면 바운스로 튀겨 올라가는 그 힘까지,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찰 때 골키퍼가 공을 들고 빵 차는 방법이 있고 땅에 다당 맞고 차는 게 있어요. 그럼 다당 맞고 차는 공은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그건 뭐냐면 약간의 반동을 이용하는 힘을 내가 좀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응용법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면 어려우니까 일단 바닥으로 약간 4 정도로 들어가면 아이언은 훨씬 더 거리가 많이 나는구나.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긁어치기에서 그 레슨을 할 때 아마 김성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많이 주시고 정리도 해주셨는데, 가장 최적화된 아이언의 긁어치기는 4번입니다. 그래서 지면으로 쓱쓱 스치는 게 아니라 지면보다 약간 밑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쳤을 때, 이거를 옥스윙으로 설명을 하면 지금 라인이 많아서 자 보세요. 4번으로 들어갑니다. 옥스윙 바로 안으로 빼고 그랬을 때 공이 튀어가 나가는 힘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 클럽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지 말게, 이게 일반 클럽보다 일반화된 클럽이지만 한 1도에서 2도 정도 더 서 있는 클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10m 정도 덜 나가는 게 일반적인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이언 긁어치기는 4번이다. 그리고 드라이버 긁어치기는 6번쯤 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충 답을 얻고 긁어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서
사이드 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오늘 배웠던 긁어치기는 무조건 함께 다녀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 블로는 여포기 때문에 무식하죠. 그런데 위아래도 어느 정도는 동탁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그걸 통제해주는 통제사는 무릎이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바닥에 대한 느낌은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아이언 시리즈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셨죠? 프로들이 연습 스윙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내 스윙의 느낌을 점검하기 위해서 스윙 연습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긴장이 되는 상황에는 내가 어느 정도 바닥을 건드려야 하는지, 그래서 앞에 나무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돌려 때려야 될 때 낮은 공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어느 타겟 쪽으로 돌려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늘 바닥을 체크를 해서 임팩트에 실수가 없게끔 그리고 사이드 블로우에 실수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앞으로 저와 함께 아이언 특집 시리즈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또 매일 나가는 레슨이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레슨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언급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지루한 분들은 그냥 골라서 보시고 저는 데일리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 보고 계시면 가랑비에 옷 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다 봤을 때는 저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실 거고 정말 제가 추구하는 실용적인 실용 스윙을 옥 스윙을 여러분이 몸에 지니고 계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친구분들과 공유, 그리고 광고는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